大家好，我是李准基。凭借《王的男人》成为众多宅女心目中的男神的李准基，昨日现身北京，宣布加盟林育贤执导、关锦鹏监制的爱情电影《西西里艳阳下》。首次来华拍电影的他也是相当兴奋，现场的每一个动作都引得尖叫无数。看着人气爆棚的场面，想必最欣慰的就是导演林育贤。现场他也主动爆料，为请来李准基美少喝酒，不料男神却主动拆台。출연료는 예, 출연료도 네, 잘 주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합작에 대한 좀 욕심이 많았던 게 이번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감독님들께서 직접 한국에도 찾아와 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직접 제안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일단 감독님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을 좋은 데다가 또 이제 너무 훌륭하신 또 강근봉 감독님께서 직접 또 제작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합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저를 좀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결정하게 됐고요. 和退伍以后拍动作戏为主相比，此次在《西西里艳阳下》的李准基就幸福很多，不仅免于皮肉之苦，还和周冬雨上演一场跨越国界和地域的动人恋情。而恋爱经验不多的李准基对此在生活中也相当期待。뭐사랑에는국경이없다고생각합니다 뭐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오히려그런사랑이찾아온다면상당히설레일것같고정말마음속깊이사랑할수있을것같고요네언젠가사랑하는사람이오겠죠예나타난다면은그건국경이든뭐무엇이든뭐걸림돌이없을것같아요예저는정말행복하게사랑할수있을것같습니다아이치유러北京报道